자, 대학 합격의 길로 안내하는 2교시 합격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합격 레이더 역시 2017학년도 주요 대학의 전형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이번 시간은 2017 한양대 대입 전형의 특징과 입시 변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 레이더 첫 번째로 2017학년도 한양대 대입 전형 유형별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17 한양대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을 서울 캠퍼스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소폭 감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소폭 증가, 논술과 실기 전형은 감소, 정시 전형은 증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17학년도 한양대 대입 전형의 특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규모는 수시 2,047명, 정시에서 810명으로 수시가 전체 정원의 71.6%를 정시가 28.4%의 비율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난해 교과 100%로 선발했으나 2017학년도에는 단계별 전형으로 변경해 2단계에서 면접 100%를 추가로 반영하여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인원은 64명이 증가했는데요. 다른 제출 서류 없이 오직 학생부로만 종합평가하게 되며 학생부 교과 성적을 단순 정량화하여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논술 전형 선발 인원은 71명 감소했으며 논술 반영 비율은 50%에서 60%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논술의 중요도가 지난해에 비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실기 전형인 글로벌 인재 전형은 외국어 에세이와 외국어 면접을 통해 선발하기 때문에 어학 능력이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2017학년도 한양대 대입의 전형 요소별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부 반영 방법의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인문계 국수, 영사, 전 과목을, 자연계 국수, 영과 전 과목을 반영하는데 학년별 반영 비율은 학년 구분 없이 통합하여 100%를 반영하며 1단계에서 교과만 100%를 반영하는데 석차 등급과 이수 단위를 함께 고려하여 반영합니다. 정시 일반 전형의 경우에 나군에서만 교과를 10% 반영하는데 계열에 따라 국수, 영탐, 교과의 상위 3 과목만을 반영하며 석차 등급만을 활용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반영 방법은 수시에서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어서 수시 학생부 종합평가 성적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학업 역량 및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다양한 경험 활동을 평가하는 적성을 50%, 타인과의 소통, 협력, 공동체 의식, 자기주도 역량, 역경 극복 역량 등을 평가하는 인성 및 잠재력을 50% 반영하여 선발합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출결이나 봉사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등을 참고해 학생의 학교생활 성실도를 중심으로 종합평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으로 정시 모집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과 한국사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 상경 계열은 4개 영역 모두 동일한 반영 비율을 적용하여 반영하지만 자연 계열은 수학과 과탐의 반영 비율이 30%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습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인문 상경 계열 모집 단위에 수학 과형이나 과탐 선택자가 지원할 수도 있지만 한양대의 경우에는 수학 나형과 사탐 선택자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한국사는 기준 등급 이하에서 감점을 하는 방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인문계는 3등급, 자연계에서는 4등급까지는 감점하지 않고 그 이하는 등급에 따라 0.1점씩 차례로 감점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양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한국사에서 계열별 기준 등급 이상을 획득하여 감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2교시 합격 레이더 오늘은 2017 한양대 대입의 전반적인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윤상용의 합격 레이더였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